우리 구문이 독해다 3권에서 앞부분에 우리 저번에 나갔던 거, 지난주에 나갔던 부분에 해당하는 요 해석 페이지 옆에 있잖아, 그지? 구문 해석 페이지 부분, 그때 바로 돼 있어야 돼. 삐까소하고, 그죠? 세개 있었어. 143. 확인해, 지금 펴봐. 그다음에 147 하고 슈퍼히어로까지 149까지 다돼 있어야 돼. 요 가정법 파트 있는 데까지. 오늘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구문 부분을 보면 간주 부문은 강조 부문이야. 우리 강조 부문 문법에서 다뤘다. 강조에 관련된 거 지금 등장할 거고 간접 의문문도 다뤘다. 그거 다 등장할 거라서 새로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 요 진한 부분이 다 이제 그게 나오겠지? 오케이. 좋아요. 그 기준에서 한번 가볼게요. 얘도 역시나 이제 오늘 한 거에 대한 해석, 응? 해오는 거야? 가보자. 지구과학이야. 날씨 얘기네. Weather. 너무 안 보이지 않지? 괜찮지? 날씨는 is the condition of the atmosphere. Atmosphere 뭐죠? Atmosphere 대기, 공기. Atmosphere 뭐까지 조금 알아보면 좋으냐면 대기는 정말 지금 일반적인 뜻으로 나온 거고 저기 2번 뜻으로 오 누가 자꾸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분위기라는 뜻도 있어. 이런 것도 같이 갖고 가야 돼요. 대기의 컨디션, 상태. 괜찮지? 컨디션도 한번 살짝 가볼까? 컨디션. 애트모스피어도 아까 살짝 얘기했고요. 컨디션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 거 상태. 그래서 우리 사람이나 요 사람의 어떤 그 상태,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건강 상태, 그 건강으로도 쓰기도 해. 다음, 조건이란 뜻으로도 많이 쓰고요. 가자. 날씨는 어떤 대기의 어떤 상태를 말한대. 대기의 상태. The weather, 날씨는 has, 가지고 있습니다. Three main characteristics. 세 개의 main. 주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어떤 특징 요소를 가지고 있대. 세 가지 요소 뭐냐면 땡땡 온도, 그렇지? Air pressure 하면 기, 공기의 기. 그다음 pressure 하면 압, 압박, 압력 할때그 압을 따서 기압이 되는 거예요. 기압. 그다음 wind 안쓸 거야. wind는 바람이고. 그럼 이제 각각각을 설명하지 않을까? 각각각의 연결고리를 설명하거나 가보자. 바로 나오네. Temperature는 tells us. 말해줍니다. 우리에게야. 우리에게 뭐뭐를에 해당하는 DO가 지금 필요해. 그치? 직목 자리가 필요해. 그 직목. 목적어 자리야. 명사 자리. 명사 자리에 지금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이 등장을 한 거지. 이때 어순이 의동충혈 안 되고 의주동이어야 되는 거. 요소까지 캐치를 해줘야 돼요. 의문사가 how hot, how cold. 의문사 지금 두개쓴 거야. 얼마나 덥고 얼마나 추운지 이렇게 가면 되겠지. 얘가 의문사가 되는 거고 얘가 주 동의된 거지. 의문사를 쓰고 나서 여기가 나 정말 자기도 모르게 is it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진짜 해석에 자 혼자 꽂혀갖고 막 해석하고 있잖아. 틀린 거 몰라. 진짜로 놓지 못해. 다음, we measure, 우리는 잽니다, 측정합니다, 온도를 in degrees, 도로, 그러니까 도 단위로 온도를 잽니다. 괜찮지? 도 단위. 다음, 계속, air pressure, 기압이라는 놈은 말이죠, is the amount of force래, 어떤 힘의 양을 말한대. 힘이 얼마나 센지, 힘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힘의 양을 말합니다. 주격관대 너무 짧게 보인다, 그치? 공기 중에, in the air, 공기 중에 있는 비동사. 너무 평범하게 해서 그냥 가뿐하게 해주면 돼.
비동사가 제일 무서우냐. 대기 중에, 공기 중에, that is, 있는 힘의 양입니다. 됐죠? 그 다음, 뭐. is dead. 요 가운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강조 내용이 되는 거야. It is 강조 내용 that 구문 혹시 기억나? 원래 뒤에 The air pressure is the greatest 요 문장 하면서 at sea level 까지 원래 뒤에 붙어 있었어. 뒤에 붙어 있었는데 at sea level에서 요 문장 하다는 걸 되게 강조하고 싶어서 at sea level만 강조 구문 자리 강조 자리에 넣어준 거야. 해석은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따라라라라라라 한 건 바로 이거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기압이 가장 쩔게 높은 거 말하는 거겠지? 기압이 가장 세지는 건 바로 at sea level 해수면에서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되게 중요해. 오케이, 그 다음 계속. 그것은 높이에 따라 뭔가 감소를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압력에 있어서의 변화가 압력에 있어서의 변화가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뭘 말해줘? About upcoming weather. Upcoming weather. 다가오는, 돌아오는, 다가오는 좋다. 이거 진짜 많이 나오죠? 다가오는 다가올 날씨, 아직 안 온 날씨 있잖아, 그지? 앞으로의 날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게 됩니다. When air pressure, 기압이 is falling, 떨어질 때 당연히 뒤에 rain or snow 오는 걸 봐서 얘는 비인칭 주어라는 거 볼 수 있어야 돼.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이라고 해서 절대 하면 안 돼. 다음, 기압이 is rising, 올라갈 때, 상승할 때 날씨는 is usually nice, 보통 좋습니다. 고기압, 저기압 얘기하잖아, 그지? 다음, wind, 바람 얘기로 지금 들어가고 보이죠?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지? 아까 위에서 뭐라 했어? 날씨가 세 가지 메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여기서 딱 깔아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온도 얘기 출발 그러다 기압 얘기 나오지 그러다가 지금 이제 바람 얘기 연결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바람은 일어납니다 발생합니다 뭐 할 때 발생을 하냐면 대기가 공기가 움직일 때 크게 이제 움직이니까 이제 바람이 부는 거죠. 때때로 가끔 바람은 can blow 불 수도 있습니다. 됐다 세게 이거 세게 오랜만에 등장했다. 세게 hard는 부사로 세게 열심히 둘 다 알아야 돼. 다음에 other time 또 다른 때 어떨 수 있대? 이거 바람이야? 인칭주 아니야? 바람이 와 많이 하는 거 동사 부정하고 문장 맨 뒤에 에로 날에로 전혀 모모가 아니다. 합쳐서 전체 부정시키는 거야. 전혀 모모가 아니다. 바람이 전혀 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죠? We all, 우리 모두는 want to know, 알고 싶어 합니다. 뭘 알고 싶어 하냐면 지금 목적어 필요해. 맞죠? 알고 싶어 합니다. 뭘 알고 싶으냐면 이거 얘기한 적 있었어. 이거 나중에 문제로 나와. 잘 봐. 의문사가 what이야. 의주동 부분인 건 맞아. 우리 이제 당연히 알고 있잖아, 지금. what이 의문사인데 저 뒤에를 봐봐. 뒷동아리를 보면 what the weather is going to be. be 동사 느낌에서 딱 끝났는데 이미 동사 얘기는 다 끝났는데 갑자기 좋아하다가 나올 리가 없잖아, 그렇지? 얘는 like는 바로 뭐라고 봐줘야 돼? 전치사 like가 되는 거죠. 뭐뭐처럼 뭐뭐 같은 애 전치사 like. 의문사 what이 요 앞에가 돼 있고 요 뒤쪽에 전치사 like가 요렇게 등장하잖아. 요 모양으로 항상. what 이 의문사 맨 뒤에 있는 저 like가 전치사로 등장할 때 되게 중요해. 얘네 둘이 합쳐서 한 방에 how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걸 내가 어디다가 빗대서 얘기를 했냐면
저학년 때그 날씨 묻는 표현 있잖아, 그지? How is the weather? 기억나? How is the weather? What is the weather like? 이 표현을 알면 좀더 빠르게 이해가 갈수 있어요. 억지로 해석해보면, 날씨가 뭐 같을 것 같냐? 이 뜻인 거지. 뭐 같겠냐? 날씨가 뭐 같을 것 같냐? 결국 날씨가 어떻겠냐라는 뜻인 거지. 특이하지? 알아보면 좋아요. 얘는 전치사인 거야. 해석 안쓸 거야. 다음, 보이죠? 5형식 보여? 그것은 도와줍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줍니다. 준서요. 우리가 뭐 하도록? 우리의 그 하루, 그 하루하루를 뭔가 계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계속, 우리는 원츠는 알고 싶습니다. 또 뭘? 의주동 나오라던데? 맞네, 여기. 아니네. How warm it will be. How warm, 얘 한방에 명사. How warm it will be. 얼마나 따뜻할 건지. 이 해석 안 했지. 센스 있게. 얘도 역시 비인칭 주어인 거 보이면 돼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놓치면 안 돼. 의문사라고 잡아주고, 그다음에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will be가. 괜찮지? 날씨가 얼마나 따뜻할지, 얼마나 따뜻할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외출하고 안 하고, 어디, 어느 지역에 가고 이런 게 결정이 좀 나잖아? 오케이. 안 끝났어. 또 간다. 우리가 우산이 필요한지 아닌지. 기, 거치. 두 번째 목적으로 쓰인 거야. or. 세 번째 거또 나온다. It will be a good day for a picnic. 소풍 가기에 괜찮은 날일지 어떨지. 지금 지세번 등장했어. 그치? 잘 봐. 이걸 볼줄 알아야 돼. 알고 싶습니다. 이 알다에 대한 목적어가 지금 괄호 세 개에 지금 명사절로 등장을 한 거야. 대박이지? 이런 거좀 간지나게 할줄 알아야죠. 그치? 그러기에는 단어가 안 어렵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볼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뭐뭐인지 아닌지로 쓰이는 if는 이거 시간 조건절로 들어가지 않는 거 알지? 그래서 이렇게 미래 의미 충분히 넣어도 괜찮아요. 다음 although 비록이란 말 하지 마. 그냥 뭐뭐 하지만. It may sometimes seem like weather forecasters. 아, 뭐인 것 같으냐면, 뭐라는 거야? 날씨 포캐스터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지? 포캐스트가 이렇게 예보하고 미리 말해주는 그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기상캐스터 같은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Weather forecasters, 기상캐스터들이 just guessing, 단지 추측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아. 이런 뭐뭐 뭐 내일은 이렇게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추측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there is 있어 있습니다. 많은 과학이 숨어 있다는 거. A lot of science가 있습니다. 무슨 과학? 날씨를 예측하는 것으로 뭔가 흘러 들어가는 많은 과학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야. 숨어 있다는 건 내가 좀 편하게 해석을 한 거고 많은 과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괜찮나요? 이거 그때 다 풀이했었었나? 어제 풀이 먼저 하고 요거 한 거에 따라서 이제 문제 우리 다 따로 불러주자. 뒤에 바로 갈게. 여기 자동이야. 여기 자동으로 해오는 거야. 여기 숙제 153쪽 목요일까지 해오시고 그다음에 154 바로 갈게요. 봤어. 파솔 뭐야? 파솔 파솔 화석 파솔 퓨얼소 화석 연료 화석과 화석 연료 화석과 화석 연료 파솔만 외우지 말고 파솔 퓨얼을 세트로 알아보면 좀 좋아. 많이 나와. 파솔 퓨얼스 가보자. 늘려라 뿅 늘려라 얍 오케이.
마모스 들어가죠? 마모스는 lived, 살았습니다. 수천 년 전에. 많이 나오지? Thousands of, hundreds of, millions of, 수천, 수백, 수십억 이런 식으로. 수천 년 전에 마모스가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마모스는 지금 지구상에 alive는 형용사고 해야지. 단어 풀면 정확해야 돼. 살아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이라는 형용사야. 살아있지 않습니다. The dinosaurs, 공룡들도 또한 살아있지 않습니다. Then, 그러면 how do we know? 우리는 어떻게 알까요? 걔네들에 대해서. 지금 없잖아. 지금 없으니까. 오래전에 살았던 애들인데 지금 현존하고 있지 않아. 현존하고 있지 않으니까 걔네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We learn. 우리는 배웁니다. 뭘 배워? 목적어 자리 넓게 오죠. 굳이 일반 명사가 안 나왔네. 여기도 의주동 뜰 것 같지 않나요? 가볼까? How they lived in the past from their fossils. 아하. 그들이 그들의 화석으로부터. 얘네들 아까 그 맘모스하고 공룡 같은 그들의 그 화석으로부터 과거에 in the past 과거에 how 그들이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화석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화석이란 뭘까? 라고 이제 새로운 단락이 나오네. 화석이란 뭘까? 화석이라는 건 are the remains of dead plants or animals. 동물들과 식물들, 식물들과 동물들인데 보통 그냥 동물, 식물이 아니고 죽은 동식물인 거야. 죽은. dead가 형용사로 쓰여서 죽은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명사로 쓰여야지 시체 따위 그런 뜻을 많이 쓰고 fossils는 죽은 plants와 animals의 remains, 유해, 남아있는 거. 우리 명사로 이렇게 쓰잖아. 유해로 쓰게 되면 이렇게 S를 항상 붙이고 나와. 유해물. 근데 어떤 그 죽은 동식물이냐면 long ago, 오래전에 살았었던 괜찮지? 오래전에 살았었던 죽은 동식물들의 잔존물입니다. remains입니다. 와, 자꾸 나와. 시간 나오고 보이죠? 공식이야. it takes 사람 시간 투부정사. 와, 다 나왔다. it takes 사람 시간 투부정사. 이 사람이 투부정사 행동하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리다 라고 해줘야 돼. 걸리다. 시간이 걸리다. need 느낌으로 가도 돼요. 그들이 누군데? 그 dead plants or animals 걔네 말하는 거잖아. 그치? 걔네들이 to form, 형성되는 데는, 만들어지는 데는 됐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shells 어떤 뭐 조개들 그런 껍데기 애들 shells, teeth, 이나 are bones, bones 뼈들은 어떻대? can become fossils 이게 화석이 될 수 있대. 화석이라는 것은 can even be a footprint or impression in rock 뭐가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어? footprint, footprint 어디 갔어? footprint는 뭐죠? 발의 자국이니까 발자국 그 다음에 impression은 자국이란 뜻이야. 마음속에 자국이 남았어. 그래서 이건 뭐 감명, 인상이란 뜻으로도 많이 쓰이죠. impression 오히려 그 뜻으로도 많이 쓰이죠. 마음속에 자국이 딱 박힌 거야. 너무 감명 깊고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그래서 감명, 인상 이런 뜻으로 사실 더 많이 쓰여. 어쨌든 화석이라는 건 암석에서, in rock에서 footprint, 발자국이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자취, 자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석들은 검으로 보여야 된다. 이제 뻔한 BBP는 너무나 당연하게 보여야 돼. 발견되어집니다.
Sedimentary rock이 뭔데? 이거 퇴적암 아닌가요? 막 퇴적하다 할 때 막 나오는데 여기 있네 퇴적암 퇴적암에서 발견되어집니다 화석들은 also found also가 중간에 껴있어도 수동이 눈에 들어와야 돼 또한 amber amber이 뭔데요? 확인 amber amber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성류의 호박이에요, 호박. 호박. 에서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5호, 이번에 이제 그 화석을 어디다가 써먹는지, 사용처라고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게 나오네. 우리는 get fuel, 화석을 얻습니다. 어디로부터? 화석을 넣었는데 연료를 넣습니다. 화석으로부터 연료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coal, 석탄, oil, 석유나 아니면 natural gases, 이런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다 fossil fuels입니다. 계속 fossil fuels는 말이죠. 화석연료는 또 나오지? are formed, PPP, 형성되어집니다. 만들어집니다. 뭐로부터 remain 또 나왔잖아, 이거 봐. 오래전에 죽었던 주격관데 이제 껌으로 보여야 된다 그죠? 오래전에 죽었었던 동물들과 식물들의 유해 또 나왔지? 유해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연구합니다 화석을 연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자들은 can learn, 알아낼 수 있대, 배울 수가 있대, 습득할 수가 있대, 만 이. 얼라시 단독으로 쓰이면 만 이라고 해야 돼. 많이 learn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과거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대. 뭐로부터? 당연히 화석으로부터. fossils. 흐름을 타야 된다. 깼소. Fossils, 화석은 tell us,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DO에 해당하는 부분에 의주동이 떴어. Our life on earth, 여기가 의다. 그치? 그 다음에 life on earth,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가 has changed, 어떻게 변해오고 바뀌어왔는지 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얘는 DO인 거야. 다음에 그것은 화석, 그치, 연구하는 거지, 말하는 거겠죠. 화석 연구하는 그것은 뭘 통해서래? 화석을 연구하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겠죠. 어떤 거? We learn about Earth history네. 지구의 역사에 대해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땀 보면 다시 와 또 나왔다 It is that 그리고 요 가운데 요네 강조 내용이 또 뜬 거야 이게 또 근데 웃긴 게 강조 내용은 우리 주어 동사, 그치? 그 다음에 전명, 그치? 전명이나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부사류, 이런 것들도 강조 내용에 넣을 수가 있잖아, 그치? 근데 아까 위에 한번 나온 것도, 지금 나온 것도 전명 모양만 지금 두 번 나왔어.
그쵸? 정명 두 번 등장했죠? 오케이, 다시 가볼까? 우리가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건 바로 이렇게 가야 돼. 우리가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건 바로 화석을 연구함을 통해서입니다. 화석 연구를 통해서입니다. 그렇게 배울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압니다. 얼라 혼자 쓰였죠? 많이 압니다. 뭐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Extinct가 뭐야?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1번 멸종된 2번 불같은 거가 꺼진 멸종된이 훨씬 많이 쓰이긴 하지만 이번도 또 외워놓으면 좋아요. 멸종된 동식물들에 대해서 멸종된 동식물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Thanks to 전치사고 알죠? Thanks to는 전치사로 뭐뭐 덕분에 누구 덕분에 누구 덕택에 화석 너 덕분에 화석 덕분에 멸종된 동식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괜찮죠? 이 정도 그때 풀이 했는지 기억이 살짝 좀 안 나네요. 그럼 다 불러주면 되니까 요건 풀어보고 혹시 안 풀렸다면 지금 이거 해석한 거 동시에 바로 풀어봐.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해석은 자동으로 해보고 이렇게 좋아 일단 두 개. 그러고 이거는 숙제 쓸까요? 여기 어디야? 153 153, 155 이제 쓰자. 목요일에 153이랑 155 해석 고하고 나면 뒤에 종합문제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 그것만 남아. 걔는 쌤이 이제 답 부르는 거 위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우리 모의고사 첫 단추 보내준 거 있잖아. 그지? 어디까지 해오라고 얘기했죠? 그거 다 해와야 돼. 오케이. 다 해와야 돼요.